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인데요. 목재 남은 장인 이름 성균관 대성전 지붕서 공사 기록 확인이라는 기사입니다. 보물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보수 공사 중 상량 문서 묵서 찾아 내부 천장에서는 옛 단청도 확인돼 2025년 2월 공사 마무리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1600년도에 그 건물이 1608년인지 6년도에선 건물이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의 위포패를 모신 서울 성균관 대성전 지붕에서 400여 년 전 건축 공사 과정을 기록한 흔적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내 대성전의 지붕을 보수하던 중에 1602년에 기록된 상량 묵서, 먼물로 쓴 글씨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량의 묵서가 발견됐다는 거죠. 상량은 목조 건물 건축물에서 종돌이를 올려놓은 일을 뜻한다. 종돌이는 석가래 밑에 가로로 길게 놓이는 돌이 부재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두는 것으로 석가래를 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다는 점에서 건물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로 본다. 예로부터 상량을 할 때는 별도 의식을 진행하고 날짜, 이력, 과정 등을 적은 글을 종돌이에 직접 써두거나 종이에 쓴 상량물을 넣어 밀봉하기도 했다. 기다란 목재에 만력 29년 10월 26일, 1602년 10월 26일을 뜻함. 상량 목수 편수 김순옥, 김몽송, 강향이라는 글이 적혀 있어 상량 날짜와 목수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869년 이후 여러 차례 대성전을 수리공사했으나 상량 묵서가 발견됐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기존 자료 등을 볼 때 상량 묵서가 발견된 건 처음인 듯합니다. 대성전의 내부 천장에서는 옛 단청도 새로 확인됐다. 옛날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들이 오늘날 사람이 재현을 못해요. 고려자기처럼.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처럼 우리나라의 옛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수준 높았는지 지금 우리 한국 문화도 대단한데 그 지금 현대인들이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 예술 그런 작품을 흉내를 못 내요. 건축에서도 그렇고 예술 작품에서도 그들을 따르기가 모방하기도 힘들죠. 참 대단한 예술 경지였다고 봐요. 우리 선조들이. 지붕 내부를 해체하면서 드러난 단청은 조선 숙조 제1674년부터 1720년 시기 이전에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단청 기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실제 조선 왕조 실록에는 1704년 대성전에 박쥐가 살면서 건물 내부를 더럽히자 이를 막기 위해 지붕 밑을 평평하게 만들어 장식하는 공간인 반자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약간씩은 변형을 했나 보죠. 다만 묵서는 추후 연구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대성전은 1407년 재건됐으나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됐고 선조 제2 1567년 1608년 때인 1602년 7월에 중건공사를 끝냈다고 전합니다. 묵서에 적힌 날짜를 고려하면 3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셈인데요. 당대 주요한 건축공사를 맡은 장인에 대한 기록이 맞지 않는 점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묵서와 실록 기간 안에 몇 개월 오차가 있고 묵서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기록에서 같은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성전 보수공사는 2025년 2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과 종로구청은 올해 12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수리 현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단청 기법 목재를 다듬고 손질할 흔적 등을 추가로 조사해 우리 건축 역사를 다양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름답네요. 대단하죠, 우리는. 보물 서울 문묘 및 성균관의 대성전 모습. 왜 이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네요. 서울 가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참 건축이 중국이나 일본하고 달라요. 다 수준이 높아요. 그 선이라든지 이그 그냥 장식적으로 이렇게 태국의 지붕의 색깔이라든지 중국이나 일본의 이런 라인하고 달라요. 한옥의 선이 호불 옛날 그 기와가 다 손자국이 남은 것들이 기와를 얻었을 때는 비정한 선이 아니고 호흡이 선이 이 우주 공간을 포용하는 그런 선을 이루죠. 그래 나는 이렇게 그 옛날 건축물에 가면은 기와를 제일 먼저 봐요.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의 옛 건물들은 옛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을 지은 장인들의 이름과 건축 날짜와 완공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건축가들이 자기 이름을 올릴 만큼 건축에 책임을 질수 있는가라는 또 들보 석가래의 상량 묵서를 기록하는 예전의 건축 장인들과는 달리 책임질 수 없는 날림 건물들이 우죽순하며 지어져서 옛 조상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기 이름을 걸고 참그 아름답고 참 대단한 건축을 하는 건축가도 있죠. 개중에 훌륭한 건축가가 많지만 건축자들이 시공할 때 설계 도면과 다르게 값싼 제품으로 교체하여 이득을 남기려는데 건축물이 부실해진다고 봅니다. 1602년도 건축물에서 건축한 장인들의 상량 묵서가 발견된 것은 참 경이로운 사건이죠.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적당히 돈 받아먹고 도망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요즘에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지었던 작품이 그게 건축이겠어요? 작품이지, 예술 작품이지.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두고 볼수록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들의 철학이 들어있고 그 시대에 장인들이 지었던 것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지었다는 거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 목재에 남은 장인 이름 성균관 대성전 지붕석 공사 기록 확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